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중대들과 군부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에집트 신문 알시아시 사일부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456 군부대 관하 중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상세히 보도하면서 김정일 각하께서는 중대 군인들에게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김정일 각하께서는 이에 앞서 조선인민군 제338 군부대와 제2023 군부대 관하 3대 혁명 붉은기 중대를 시찰하셨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조국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민족의 억센 기계가 남김없이 과시된 뜻깊은 올해에 절세의 위인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의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녀 결의들의 흠모 열풍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6.15 민족통일 대축전의 행사와 8.15 민족통일 축전을 비롯한 여러 계기들에 남조선의 한겨레, 경향신문, 서울신문을 비롯한 신문들, 텔레비전 방송들, 인터넷 언론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 사진들을 정중히 모시고 특집기사들을 연속 실었습니다.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정치 외교 활동은 언제나 세계 언론의 집중적인 초점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국방위원장께서 한 번 움직이실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들썩들썩했다고 격찬했습니다. 남조선의 한 인사는 지금 이남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시원시원하고 통이 큰 지도자로 그분의 지도자적 면모가 국민들에게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으며 경남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말로 우리 역사에서 찾아보기 드문 지도자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국어 대학교의 한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말 대단히 박식하시고 모든 문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시는 지도자이시다. 이렇게 칭송했습니다. 평양 체육기구 공장에서 항일발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통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조직해서 종업원들이 항일혁명 투사들의 투철한 수령 결사옹위 정신과 백절불굽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우선 연구실을 통한 항일발지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는 것과 함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회상기 학습을 자체 학습 계획에 반영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온 공장에 회상기 학습 기풍이 차넘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 시작 전과 작업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당보에 실리는 회상기를 빠짐없이 독보하도록 하는 한편 시려 모임도 자주 조직해서 항일의 나날 위대한 수령님을 받들어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투사들의 숭고한 풍모와 혁명적 기계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항일 위격대원들의 수령 결사옹의 정신, 사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적극 따라 배워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 혁명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갈 일념을 안고 뜻깊은 올해 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수행을 힘차게 벌려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 특파기자실에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원산 청년발전소 건설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발전기술 조립을 맡은 문평재련소와 원산기계공장의 건설자들은 발전 설비를 정확히 설치하고 배전장치와 배전반 조립을 기술적 요구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옥외피온대를 맡은 천내리 세멘트공장의 건설자들은 대형 변압기와 고압 애자의 조립 작업을 손색이 없도록 책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원산 청년발전소를 선군 시대의 만년대계 창조물로 일도 세우려는 이곳 건설자들의 창조적 지혜와 불타는 열의에 의해 지금 이곳 발전기실들은 하루가 다르게 그 면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 사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평양 일용품 공장에서 올해 공동사설과 당중앙위원회, 당중앙군사위원회 공동고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연말 전투를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당 장관 예순들 전으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그 기세로 공장의 일꾼들과 노동자 기술자들은 인민들이 쓰는 소비품을 보기도 좋고 쓰기도 편리하게 만들 때 대한 경의하는 장군님의 휴지 말씀을 언제나 심장 깊이 새기고
서로의 창조적 협조를 강화해서 만든 새로운 설비들을 적극 도입해서 일용품의 가지수와 질을 부쩍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 직장의 노동자 기술자들은 경리하는 장군님의 운정이 깃든 소리꽃 시설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각 모사의 세기와 질을 측정하는 설비를 생산에 받아들여 사람들의 나이에 맞게 각 모사의 세기가 서로 다른 질 좋은 시설들을 더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장에서는 시설을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세소 상품을 생산할 때 대한 경리하는 장군님의 현지 말씀대로 각종 생활 필수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도 힘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평양시 인민봉사 지도국 창광종합식당에서 3대 혁명 불구기쟁 지원동을 힘있게 벌려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습니다. 대중이 사상적으로 동원될 때 그 어떤 높은 목표도 능히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실천 투쟁 속에서 깊이 솔감한 이곳 당조직에서는 당원들과 총업원들 속에서 사상교양 사업을 앞세워 그들이 인민을 위한 봉사활동에서 개선을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3대 혁명 불공기쟁 진동을 불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사람들이 사상을 발동하는 문제, 즉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기간 3대 혁명 불공기 쟁취 운동을 골기했을 때 높이 세운 교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 방도로서 정업원들에 대한 사상교양 사업을 선차적인 과제로 제기하고 온 집단의 사상혁명의 불길을 거세차게 집혀올렸습니다. 하나의 사상과 의지로 뭉친 집단의 힘이란 실로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3대 혁명 불공기를 쟁취하자면 인민봉사 활동에서 시대적 요구에 맞는 현대적인 봉사 조건을 갖춰 나가야 하겠는데 부족되는 것이 많은 현 조건에서 그토록 높은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민의 기호에 맞는 음식 문화를 꽃피우는 문제를 놓고 집단이 달라붙어 원자재도 확보하고 자체 힘과 기술로 기술 개건도 다그쳐 나가니 막혔던 고리들이 하나 둘 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니 집단의 화목은 날이 갈수록 커갔고 문화 정서 생활도 높은 수준의 정상화되었습니다. 이 나날에 우리는 3대 혁명 불공기를 쟁취하는 크나큰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우리 모두가 3대 혁명 기수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국회 국방위원회가 7일 이라크 파병 재연장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통과된 파병 재연장안에는 이라크 파병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되 그 규모를 3,200명에서 2,300명 이내로 조정한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남조선 신문 세계일보 7일부가 유신 파쇼 독재 정권에 의한 반공화국 날조 모략국의 진상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 사설을 실었습니다. 사설은 남조선 정보원의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가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주청년학생연맹 사건이 당시 군부 독재자의 지시에 따라 중앙정보부가 조작해낸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사실에 언급하고 그러한 반인륜적 범죄는 비록 수십 년 전의 사건이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조류 독감은 세계 여러 나라도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그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8일 중국 위생부는 연영성 흑산연에서 한 명의 주민이 고병원성 조류독감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윈남 보건성은 지난해 12월 이후 나라의 25개 도시 및 주들에서 H5N1형 조류독감에 감염된 환자 수는 66명이며 그중 2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윈남에서는 2003년 12월부터 지금까지 93명이 조류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그중 4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타이에서 지난 10월 이후 4명이 조류독감에 감염됐으며 30만 마리의 가금이 도살됐다 합니다. 이렇게 아시아 나라들에서 조류독감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아시아 저류독감 방지 조정협조를 위한 상급회의가 7일 중국의 운남성 권용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아시아의 16개 나라에서 온 대표단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아시아 나라들이 호상 정보를 교환하고 새로운 왁진을 개발하는 등 저류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때 대한 문제가 토의됐습니다. 회의 끝에 저류독감 방지 사업에서의 협조에 관한 제안이 발표됐습니다. 제안은 저류독감의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와 지역들 사이에 저류독감 전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통신기구를 창설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